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얘기가 다 들어가네요. 저희 아들 얘기하는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Everyone, my name is Manjeki. I am the miniatures figure painter. Well, I just set up in my home studio. So, I don't know. Okay. 두두두두두. 예, 저그 페이스북에서 보시면은 제 페이지에 들어 그제 개인 계정 말고요. MJ 미니어처스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요거 페인팅했던 영암 처리했던 것들에 대한 간단한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요거 세팅하느라고 제가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그 잠깐 그걸 썼어요. 핸드폰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금 좀 감을 좀 잡았네요. 헬로 노트 모델러. 헬로. 예,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어떻게 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자리가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카메라가 움직이고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예. 자. I finished highlight and shadow colors. So I will paint on some simple blending work before adding HBT texture. 예, 제가 사용했던 색깔들은 저 앤티크 그린하고 그다음에 파인 그린, 그다음에 약간의 프러시안 블루, 그다음에 로우 엄버를 섞은 색을 이용해서 기본 색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프러시안 블루와 로우 엄버를 섞어서 섀도우,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에다가 존 브릴리언트랑 언블리치드 티타늄을 섞어가면서 한두 단계 정도의 하이라이팅을 해줬고요. 베이스 컬러 is antique green and fine green mixed and with some bit of Prussian blue and raw amber. And then shadow colors Prussian adding more Prussian blue and raw amber.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에 약간의 그 보라색도 들어갔습니다. I forgot it. I'm sorry. When I made base color, I added violet.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를 만들 때는 베이스 컬러에다가 존 브릴리언트랑 언블리치드 티타늄을 섞어서 한약두 단계 하이라이팅을 해줬습니다. 베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된.
네,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Okay, then let's begin again. For simple blending work. Yeah,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요 중간색이죠? 하나, 둘, 셋. 요 중간색. 이 정도 되는 색깔을 이용을 할 거예요. This color is mixed base color and shadow colors. I must like ratio is one by one, one and one, like that. 그래서 I told you, this chapter is simple blending work before HBT texture. So you don't need to do all effort for making smooth area, smooth blending.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간단한 블렌딩 작업이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뭐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HBT 질감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이제 많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만 작업을 합니다. 백허님, 이 늦은 시간에,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한진입니다. 헬로, 유셉? 앤 투데이 이즈 파이널 라스트 데이 for pre-order about this figure. So if you want to order, then please visit my website www.mj-miniatures.co.kr.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갖고, 지금 조금 누추합니다. "Here is my home studio. So looks like some..." 'You can see my bed. 예, 뒤에 보이는 거는 제 침대고요. 네.
이 블렌딩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HBT에 대한 질감 작업을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도 내일이면 완성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fter this chapter, and then I will show how to paint, how to do for HBT texture. Then I think this figure will be almost finished on tomorrow. Yeah,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대충 하죠. 크게 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덮입니다. 'I hope to say again, you don't need to blend very detailed. "너무 정밀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방송 시간대를 거의 게릴라식이고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네요. 한국은 한밤중이고 이제 밤이고 아시아권은 다 밤이죠. 그리고 외국은 다들 이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이고, 그렇죠? Well, here in Korea is just midnight and around 1 hour, 아니 1 o'clock around. Then Japan also same, and China will be around midnight, almost coming midnight. 'USA and other Europe's and Europe. Maybe you guys will be work now. "백화님은 이번에 처음 인사드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뭔가 자꾸 웅웅거리는데요? 무엇일까요? 웅웅거리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뭐좀 하고 있어갖고. 아, 요번 달에 유튜브를 알게 됐군요. 아, in France is 9 p.m. 아니, 17 p.m. 오, I'm in the train. Where are you going? 아, 백호님, 이번 달에, 아, 그쵸. 제가 사실 제 블로그에다가도 거의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있죠. 예. 좀잘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팀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다들 이제 프리랜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주된 업무는 제가 다 하게 돼가지고요. 혼자 거의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드라이언, 오! 오! I see. 오, 80년생이세요? 오우, 오우, 반갑습니다. 어, 네, 오우. 저랑 동갑이네요. 오우. 모형 작업 취미로 하면서 80년생 분들 만나기 정말 힘들었는데, 예. 어, 아들. 안녕? 어, 물감이야. 아우, 저희 아들이 왔습니다. 예. 물감? 여기 물감 있어. 여기 물감 있어? 이걸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리면 되지? 예, now my son is coming. 백허님은 그러면은 주로 뭘 하세요? 마이보이, 나우 인터내셔널 에이지 이즈 3 이어스 올드. 아이프브이랑 피규어요? 아. 피규어라면 어떤 피규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히스토리컬 쪽을 좋아하시는 건지, 밀리터리 쪽을 좋아하시는 건지. 어, 아들. 아빠는 이걸로 싸워. 아빠는 이걸로 써.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난 이거. 조금 이따 놀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밖에서 엄마랑 좀 놀고 있어요? 아, 피규어 모으기만 하고 계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응, 지우야, 밖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있을까? 예. 이렇게 해주고 있을까? My son doesn't know. Now I'm live. Now I'm making live videos. 네, 좀 만들어. 아. 요셉, you're boy is 6 years old. Wow. That's nice. 어, 이제 총을 못 쓰게 되겠다. 살짝 뜯어서. 아이언 트루스. 아이언 트루스. 지호야, 밖에 나가서 좀만 놀자. 응? 우와. 아빠 일 좀 하게. 야. 알았어. 미안. 아, 히스토리 좋아하시는군요. 아우. 정말 뵙기 힘든 80년 분을 만나면서 또 히스토리까지 좋아하신다니 참, 이거 참 반갑습니다. 네. 라이터 챗 and what magic mix? Magic mix what is magic mix? Magic mix is really nice medium for blending or adding layers. Yeah. 제 교육이요. 네. 참여해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예, 그리고 매직 믹스 is 조소냐 made by 조소냐 I recommend very strongly. And Joseph and two girls. Wow. 예, 예, 뭐 도색, 예, 도색이나 페인팅, 예, 뭐 어떤 거든, 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못하신다는 기준이 얼만큼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보여드릴 거고, 또 물론 이제 다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바로요. 사람마다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그 각각 개인마다 이제 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조금씩이요. 이제 그 뭐 붓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맞춤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강좌를 지금 신청하셨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자세한 거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 메이크팝 쪽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좀더정확한답변을얻으실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설사안된다한들저역시제가개인적으로또강좌를또준비를해볼까도지금생각은하고는있어요근데아직까지는미지수고네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오케이 땡큐요셉응 see you soon 프로스터택Where are you from? 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백허님예아러시아Russia, then you have to see on and you have to find an agent in Europe. Ah, 이기병이형님 예지금열심히전일을하고있습니다네 And what tech?헬로 플랜? 폴리시 플랜? 굿 투 씨 유 순 아니 굿 투 씨 유 어게인 호세 안토니오 헬로피겨페인팅이라는게예분명히감각도필요합니다예감각도필요한부분이긴한데요이게그렇다고꼭감각만가지고또할수있는것도아닌것같아요예감각이물론동반이수반이되어야되는건맞지만그노력이더중요합니다즐기고재밌어하는것들관심이게더일단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아이스라엘군작업을하고계시는군요네그러고보니까제가이스라엘군작업을해본기억이없는것같아요네아이러니하게도나름인형참많이칠해봤다라고자부하는데이스라엘군은안해본것같아요해봤나기억이없네요일단
그런 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현용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더큰거 같아요. 백허님, 근데 어디 사세요? 이경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이태원이요? 우와. 이태원 프리덤? 예. 아하하. 저 이태원 어릴 땐 자주 갔었는데. 이태원에서 안산까지 거리가 좀될 거예요. 예. 예, 마포 홍대 쪽에, 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유. 그럼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최소 몇년 이상은 취미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What brand of this figure? This figure is MJ Miniatures new release figure, US tanker in World War II. This head, 따랑, and this head, not finished yet. 아, 그러셨군요. 와. 웰컴, ING, 클라릭. 백허님, 만약에 한달 동안 뭐 잠깐 배워 보시면서 얼마큼까지 갈수 있을까를 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100%요. 100% 이렇게 뭐 얼마큼까지 해드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자신을 할순 없지만,
뭐랄까, 적어도 인형 페인팅을 접하시면서 크게 여태까지 부담감이 더 크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당 부분 덜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 ing 클락 클라릭 now this figure today is last day for pre-order for this figure so if we want to pre-order then please visit my website. 중요한 건요,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되네? 조금은 되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입니다. 댁에 가셔서,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꾸준히. 물론 이게 취미이긴 하지만, 배워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배울 때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어떤 거든 배울 때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좀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약속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덜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비디오, 이게, 1시간 정도? 가만히,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카메라가 꺼져요. 벌써 어느덧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예.
예, 엄두가 안 나는 게 맞아요, 분명히요. 예,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세요, 인형을? 정말 좋아하면요. 그런 게안 들어와요. 그 엄두가 안 난다는 것도 없고 일단 그냥 무작정 해보게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저도 그랬고요. 그 어릴 때그 아니면 혹은 애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면 일단 해요. 무조건 해. 이거는 뭐 이게 뭐잘 되든 못 되든 막 해보잖아요. 일단 그런 그 실패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갖지 마세요.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어마어마하게 망쳤습니다. 망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우 너무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페인팅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인형이 솔직히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더 아깝고, 망치면 어떡하나, 아깝고,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래갖고, 인젝션 인형들 가지고 연습했어요. 드래곤 1대35. 싸잖아요. 학생 때 돈이 어딨어요? 그 당시에는 한 5,000원이면 와시겠지만 5,000원 정도면 인형 4마리가 들어있는 1대35 인형을 가지고 주구장창 연습했죠. 네. 일단 부담감이 안 가는 선에서 좀싼 인형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파는 석고 인형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석고상 인형들. 소재는 뭐든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거, 부담 없는 거로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한정현님. 아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요. 인형을요. 그래갖고, 집에서 지금 작업 중이에요. 오, today, many Korean friends is coming. 하하하하. 아니, 근데, 한정현님, 아니, 이 시간에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헬로, 요한 카무스. 봉주? 아, you are from France, 와우, Bonjour.
그쵸. 일단 부딪히는 방법이 최고죠. 네. 일단 뭐 하나 잡으면 답은 나옵니다. 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백허님, 혹시 제 블로그 아시죠? 제 블로그 아시면 제 블로그로 개인적으로 쪽지 한 번만 좀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문의 드릴 아니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 한정이님 내일부터 쉬는 날? 어? 연휴? 휴가 가세요? 좋겠다. 좋다 좋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님. 나와 I'm doing simple blending work before HBT texture. Hello Andy King. 아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백허님. 'Cause they call themselves your paint. 아, 그렇죠. 허백님이죠? 예. 아닌가? 아, 네. 어, 죄송합니다, 허백님. 어, 죄송해요. 헬로 프롬 네덜란드. 오, 헬로. 앤 알란 트레일. 예스, but yeah, video is really useful for how to paint. 'But I hope you love reading books.
your paint name.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Your paint name? What's mean? I'm using Carlos brand. My Carlos, this Carlos, Josonia paint brand name is Josonia. Josonja, Josonia. Anyway. Hello, Mark Farugia. I did base paint the figure only by using paintbrush. Thank you, but it still need to correct and add some more colors.페인팅을 하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부터 아니 밝은 부분부터 어둡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좁은 면적일 경우에는 어두운 색부터 밝게 올리는 게 좀 나을 경우가 있어요. 나을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요철이 많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어두운 색부터 밝게 점점 올려주는 게 더 쉽게 작업이 될 때가 많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그 판단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재미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ING 클라릭. My using brush is 화홍 is made in Korea, and this brush is very cheap, not Kolinsky brush now. Yeah, I also have some Winsor & Newton's 327, but I don't use because it's too expensive. So I like use Hwahong, and this brand Hwahong also have Kolinsky brush, and I love to use Hwahong's Kolinsky brush. Very cheap, but quality is really nice. Yeah. Winsor & Newton is too expensive. Hobeng님, 혹시 뭐,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구비해 놓으시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세요? And Mark. It's my pleasure. Hanjang현님이야 뭐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구비를 하셨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뭐 따로 여쭤보진 않을 거고요. 아, 조선야 구비해 놓으셨군요. 예, 와. 조선야 물감이, 그, 좋아요. 예. 좋은데, 가끔, 너무, 무광이라,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단은 저도 뭐 가장 좋아하는 게 조소냐다 보니까 일단 잘 됐습니다. 네. 나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색상들도 조소냐 기준으로. 제가 책을 쓸 때는 그 바이오 물감들을 많이 썼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억을 좀 하는데 써놓은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조선야 물감 뭐뭐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조선야 물감 대비 뭐 혹은 뭐 외국 친구들이 바이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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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참 애석하게도. 아, 유화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헬로 제비스. 유화 있으면 좋죠. 네. 개인적으로 아크릴과 유화는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시간 관계상 유화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크릴,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에나멜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화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재료죠, 유화. 하하하하. JBS, you can see HBT texture on tomorrow.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한정현님은 수박하기 시작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미 뭐 거의 풀셋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서, 과연 그 말씀이 신빙성이 신뢰가 가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유화물감으로 아크릴에 그 단점들을 또 혹은 아크릴 물감을 쓰다가 힘든 부분들에서 보완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예, 구비해 놓으신 건 잘하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쵸, 이 장비빨, 예, 아, 이거 무시 못하긴 하죠, 예. 남자는 장비빨이죠. 네. 에이, 뭐.
뭐가 부족합니까? 실력이요. 충분하신데. 유아가 사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사용하기는 오히려 유아, 아크릴보다 쉬워요. 아크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유아가. 다만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건조 시간이 길어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최소 하루 이틀은 잡아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수성 유화 물감도 있지만, 예, 일반적인 유화는 유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붓을 세척하기 위해서 뭐 신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라이터 기름이나 뭐 아니면 테라핀, 이제 그런 종류를 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냄새에 좀 취약한 게 좀 있죠. 아, 그리고 공구빨, 예, 있죠, 예. 예, 유화 중에 유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성 유화는 아크릴과도 희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크릴과 섞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알파인 1:35인형 박스 아트 페인팅을 하면서 좀 적용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성 유화가 아직 그렇게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요. 수성 유화를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가격이 뭐 싸다면 싸죠. 색깔 하나당 한 6-7천원 정도? 뭐 홀베인 거는 좀 더 많이 비싸긴 하지만, 홀베인 거는 취급하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뭐 일단 있는 거 그냥 쓰심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딱히 뭐 이렇게 뭐 환기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냥 일반 유화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허백님, 그리고 요번에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아마 에나멜 혹은 유화를 제가 적용하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수성 유화 물감? 예, 좋습니다. 잘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I just finished it.
First Landing Walk.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순간 첫 번째 블렌딩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보다 한층 부드러워졌죠? 좀 아직까지 많이 거칠긴 하지만. 예, it looks much better than before. Right? So, I think it is enough for making HBT texture.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HBT 그 질감에 대한 특유의 그 줄무늬가 들어가는 그 질감 표현을 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어느덧 2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일쯤에 이제 또 작업을 해볼 거고요. 저는 다시 장비를 그대로 싸들고 내일 사무실로 나가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장비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아요. 이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제가 또 면허가 없어서 뚜벅이 인생이거든요. 자,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으쌰, 한번 들고, 우, 차.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방송은 또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또 낮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생산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정신이 좀 없어요. 아, 사진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카메라빨.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예, 화소빨. 예, 화소낮은 카메라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예. 아, 오케이. 예. Thank you for. Well, I think I have to stop this video and then I will paint HBT texture on tomorrow. I don't know what time. When I can begin to live video, but I will try to as soon as possible. 아니, 아닙니다. 예. And then maybe if I do live video on tomorrow, then running time will be very long. Very long time. 예, 한정현님, 허백님, 예, 내일 아마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끊긴 해요. 한 시간,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좀 끊었다 쉬었다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될 겁니다. 밤늦게까지. 왜냐면 저도 금요일날, 한 금, 토, 일요일 거의 잘하면 저녁까지 좀 일이 좀 있어서, 예, 가족 모임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한번 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네, 오케이. Then, thank you. 그러면 늦은 밤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okay. See you tomorrow. Bye bye. 감사합니다.